나만 바라봤어 그 남자. 그녀를 두고 가끔씩 흔들리는 자신이 너무 밉대요. 그게 내 맘대로 되나요? 흔들리는 마음 고민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남자 연락 없이 술 마시고 다른 여자 잠깐 눈이 맞아도 사랑하는 그녀가 자기만 봐줬으면 좋겠대요. 이 남자 안 되겠네. 노래에서 찾는 내 이야기. 노래하는 화자씨. 묵은 고민도 싹 날려주고 월요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노래하는 화자씨, 방송, 뮤지컬, 홈쇼핑, 너튜브 모든 장르를 씹어먹고 다니느라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김호영, 미녀 개그우먼에서 트롯 요정까지 개가수 김나희씨 어서오시오. 어서오세요. 아니 우리 나희 씨는 네. 아, 너무 유명한 분이시네. 아, 아닙니다.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를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예예. 예, 예. 우리 김나희 씨가 미스트롯. 네. 네, 거기서 이제 개그우먼인데 나가셔서 입상 많이 그쵸. 했잖아요. 본선 5위까지. 5위. 우리 김나희 씨 최파타 처음이에요. 네, 처음 나왔어요. 뭐, 왜 처음일까요? 그러게요.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그럼 어떻게 인사문 올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에서 이젠 미녀 트로카스로 활동 중인 김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나희 씨. 네. 네. 자, 우리 또 네. 호영이는 또 아시겠죠? 네, 아는 사이입니다. 알아도 뭐 엄청 안 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네. 그 이제 개그우먼 그 김영희 씨랑 친한데 네. 영희 씨로 인해서 점점 이게 이제 넓혀지면서 그쵸. 인맥들이 예전에 한번 술 한잔 같이 했어요. 그렇구나. 그때는 이런 개그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 잘하는 오빠 이렇게 알았는데 어머 저 사람 뭐야.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그때 술 마시면서 재미없었어요? 아니 너무 재미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어머 이런 사람 이런 보물이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있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자 오늘 우리 편안하게 네.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 좋습니다. 예. 그냥 나오신 것 같진 않고 뭐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 뭘 가지고 나와야 되나? 뭐 어떤 이제 본인만의 어떤 이슈? 사랑? 이슈 있어요. 사랑은 너무 쏠없다. 사랑은 또 좋은데. 이슈 있죠. 이벤트. 네. 제가 또 지난달에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나쁜 여자라는. 나쁜 여자. 곡입니다. 나쁜 여자. 네. 그래서 본인은 나쁜 여자 측이에요? 저는 좀 착하고 미련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가 많다. 그럴 수 있다. 네. 선미진 씨가 호이 오늘 시상식 가나요? 그러니까 오늘 시상식 벌써 시작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이 방송 끝나자마자 또 오늘 리허설을 가야 되고 오늘 좀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뭐 박정재 선생님부터 뭐 남경주, 최정어 뮤지컬 배우 정선아 씨 라인업 이렇게, 좋네. 네, 뭐 함께 뭘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또 네. 뻗쳐 입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의상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내가 이게 협찬이냐 본인 소장이라고. 우와. 근데 사실 협찬에도 저렇게 유니크한 거 없어요. 지금 셔츠에 진주 목걸이랑 목걸이가 레이어드로 몇 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셔츠에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려져 있는 거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오늘 좀 신경 쓴 부분은 네. 사실은 약간 형식도 라인이에요. 이런 라인들이 있다라는 너무 끼부렸다. 것을. 아니 네. 무슨 바지 라인은 저렇게 끼를 부려. 네,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이 만드셨나 봐요. 뭐 그런 느낌이긴 하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아이보리 네, 위아래 네. 이제 그 시상식 턱시도 같은 걸 입으셨는데 한쪽에만 블랙 트림이 쫙 들어가 있어. 네. 오. 그런 걸 또 어디서 샀어요? 아유 또 눈이 또 보배여가지고 예.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0606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호영님 저 완전 깜놀 울었잖아요. M사 뉴스에 호이님이랑 조건님 나온 거 보고 어머어머머머를 20번이나 외쳐서 남편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답니다. 크크크크. 그래도 너무너무 신났어요. 한결같은 호영님과 그 대세를 이을 조건님 정말 두 손 두 발 다 모아서 응원해요. 사랑해요.
그 이제 공연 관련해서 네, 예, 이제 예, 뉴스 이제 문화 소식 전하는 거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직접 나가서.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나갔는데 또 사람들이 확실히 이게 또 뉴스에 이렇게 예, 나오면은 그게 조금 달라. 자, 오늘 박옥순 씨가 두 분 오늘 하늘에서 잠시 지구로 놀라온 천사들 같으세요. 그래 둘 다 화이트야. 특히 나희 씨는 미스트롯에서 저랑 친구들이 얼마나 응원을 했던지 지금까지 나희 씨 나오는 콘서트는 무조건 다 다녔는데 이렇게 최파타 나오시다니 너무 반가워요. 와 진짜 감사해요. 와. 그 트로트에서 제가 5위까지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전국 콘서트를 다녔거든요. 그치. 거의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밖에 없으니까 막 매진이 엄청 됐어요. 예, 예, 예. 근데 그때 다 와주셨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챙겨오길 잘했네. 잘했네. 김춘영 씨가 까르보나라 부르신 김나희님 나오신 건가요? 오늘 방송 기대됩니다. 김까르보나라. 아니 까르보나라란 노래가 있어요? 네, 아니면 이게 이제 미스트롯에서 마지막 결승에서 제가 부른 노래인데. 어머머머. 이런 노래 있다고? 네. 내가 맡겨놓은 소금도 아닌데 종일 짠짓인 건지 왜 칸만 보는지 까르보나라. 이런 노래가 야, 있습니다. 좋다. 잠깐만 여자 호이네. 아니 야 비슷한데? 그 노래 한 소절 따라 불러요. 되게 잘 모르지만 까르보나라. 어머 이게 돼?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안, 그럼 안 되는 사람은 까르보나라 이래요. 그럼 이게 코에 오, 장착하고서 해야지. 방법을 따갈고 있어요. 나갈씨 역시. 세상에. 5466님이 나이님 텐션도 심상치 않아요.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뭐 잘 반응 좋으면 고정으로 가면 할 수도 있어. 느낌이. 저 열심히 할게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 호의 옆에 누가 있어도 이렇게 동등하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쪽만 조명을 비추고 이쪽만 꽃을 갖다 놔도 죽거든. 그런데 쉽지 지금은 않은 자리긴 해요. 지금 괜찮은데 약간 괜찮아. 텐션이? 느낌이 좋고 사실 잘 맞아. 제가 힘을 주면 안 되나 봐요. 오늘 내일 대장 내시경을 하느라고 중만 먹다 와서 조금 예, 기운이 없는데 그러더니 사람이 뭔지 편안하게 그래, 나오네요. 그래 마음을 그거야. 비우고. 그치. 이게 사실 뭔가를 하려고 나오는 순간 약간 조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너무나도 되려 지금 수수한이 나온 괜찮네. 괜찮네. 괜찮아요. 샵도 안 갔거든요. 메이크업도 괜찮아. 이거 딱 좋아요. 딱 좋아. 요 상태 좋아. 좋아. 요 상태 오늘 좋아. 느낌 좋네요. 좋아. 자 그렇다면 김어영 김나희 씨와 함께하는 노래하는 화자 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부터 노래 주인공인 화자 씨의 고민을 들려드릴게요. 노래 들으면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혼내주셔도 좋고 그럴 수 있다. 편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의 주인공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화자 씨. 잠깐 들었는데도 빠져버렸어. 그러니까요. 노래 가사가 너무하다. 그렇죠. 아 그래도 일단 또 나희 씨 목소리가 확 흡입력이 간드러지네. 그랬나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하는 화자 씨의 첫 번째 고민은 김나희 씨의 나쁜 여자 속 화자 씨였습니다. 네. 이 곡이 제 지난 11월에 발표한 김나희 씨의 신곡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그 화자 씨가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겐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얘가 얘기를 안 했어 이분이. 네.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예, 자기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었던 거야 그 남자에게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별을 준비했대 그 사람은. 네. 야 아주 나쁘죠. 이 스타트 예, 가사가 아주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나쁜 여자가 아니라 나쁜 남자라고 그쵸, 했었어야 됐나 봐요. 그렇죠. 나쁜 남자죠. 나쁜 놈. 이 뒤에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가 궁금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여자가 나쁜 여자가 되게끔 동기부여를 준 게 그 남자인 거잖아. 그렇죠. 너가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 내가 나쁜 여자라고 하겠어. 그렇지. 어머. 불쌍하기 짝이 없죠. 세상에.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데. 네.
배신감뿐만 아니라 나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은 죄책감도 들 수 있죠. 들 수 있죠. 좋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김나희 씨 모셨으니까 김나희 씨 나쁜 여자를 라이브로 들어볼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라이브 괜찮습니까? 편한 그러니까 좀 기운이 없어서 좀 힘 빼고 잘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더 괜찮을 수 있어. 네. 그게 더 괜찮을 수 있어. 그래서 아니 근데 대장 내시경 때문에 하루 정도 하는데 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늘 안 먹었어요. 늘 많이 드셔요? 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 이제 어제부터 좀 죽을 먹고 이제 예. 하루 죽 먹었더니 좀 기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나라 떨어지죠. 그리고 네. 날씨도 굳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노래 들으시면서 네. 화자 씨에게 해주고 싶은 따끔한 조언, 여러분의 경험담 그치, 모두 다 경험담. 환영입니다.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장류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류 얼마나 좋은 건데. 장류면 뭐겠어? 고추장, 된장. 그렇지. 쌈장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자, 그럼 나쁜 여자 우리 김나희 씨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사랑을 하고 있던 그 말을 참아만 할 수 없어요. 누군가 기다린단 그 말도 내 입엔 죄가 되겠죠. 그대의 사랑을 믿었는데 그대의 여자를 본 그날 밤 나라는 사람은 다 거짓이 되고 난 여자가 됐어. 사랑을 한 죄밖에 없는데 모든 게 잘못이래요. 내가 믿고 내가 믿은 건 눈물마저 감추네. 사랑을 시작한 순간 이별을 준비했대요. 어차피 나란 여잔 잠시만 스쳐 지날 바람이었어. 그대의 사랑을 믿었는데 그대의 되고 난 여자가 됐어. 사랑을 한 죄밖에 없는데 모든 게 잘못이래요. 그대가 믿고 내가 믿은 건 눈물마저 감추네.
예, 블루스네. 완전 블루스야. 예. 난 사실 일어나가지고 나 지금 거의 어디 저기 무용단원처럼 춤 한번 출라 그랬다가 또 이게 또 방해될까 웃을까봐 내가 너무 좋았는데 예. 옆에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난 또 우리 또 허영 씨가 배려가 있어서 웃음 터지면 또 안 되니까 나 또 뻗칠까 봐 내가 그래. 그랬는데 뭐 두 번째 할 때 합시다. 또 예, 좋습니다. 예. 자, 김나희 씨의 신곡입니다. 나쁜 네. 여자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유현희 씨가 저도 모르게 인형을 안고 블루스를 추게 되네요. 너무 잘한다. 이거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아. 진짜. 노래방 이런 데서. 감사합니다. 예. 천민지 씨가 기운 없으신 거 맞아요? 노래에 힘이 있으면서 가슴 울리는 감동을 주시네요. 아니 근데 여기가 노래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 좋네요. 정말? 네. 예, 우리 SBS 아주 최고가입니다. 좋죠.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물론 뭐 장비빨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래를 너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미스트롯 거기서 5위까지 올라갔지. 그러니까. 5위가 제일 맞아. 좋은 성적이었어요? 아 결론적으로 5위 제, 제 인생에서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5위도 엄청 대단한 거잖아. 아 그럼 그럼요. 아니, 나는 더 뭐 진선민가 이런 거 하셨나 해서. 아 그거는 이제 결승지만 진출해서 이제 5위까지 하셨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5위 정도면 사실 다 우승자예요. 그럼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알지. 그렇지. 아까 2986님이 지금 오후 회의 들어갈 시간인데 부장님께서 한 시간만 미루자요. 다들 일손 놓고 보라를 보고 있는데 세상에 찐 라이브에 다들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어쩜 노래 실력이 자꾸 발전하시나요? 가수인데 가수인데 어머, 가수인데 어머.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부장님께 감사하다고 한 말씀. 부장님 감사해요. 그럼 한 시간 미루지 말고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면서 아 그러니까 저희 이걸 본다는 얘기 그렇죠. 아, 감사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요. 김유진 씨가 읽어주세요. 네. 네, 주말 동안 현역가왕 나온 김나희님 영상 보며 힐링했어요. 정말 멋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야?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신 거지. 말 그대로 이제 현역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뽑는다 요거거든요. 그럼 그때도 나쁜 여자 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다른 노래 했는데 이제. 꿈속의 사랑이라고 현인 선생님 노래거든요. 제 노래가 더 잘 돼가지고 제가 예. 어디서 부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되죠, 되죠. 그럼.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우리 화자 씨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좀 볼게요. 김인혜 씨가 네. 싸한 사람은 바로 손절해야 돼요. 그거 붙잡고 질질 끌려다녔다간 나의 꽃다운 나이 다 눈물 콧물로 지나가 버립니다. 구남친 저 만나면서 회사 연상녀랑 눈 맞아서 바람 피다가 걸리고 그걸 보고 전 또 제가 매력 없는 줄 알고 쌍수도 다시 하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계속 여자만 바뀌어 바람 피더라고요. 이런 건 너무 속상하죠. 사실 이제 좀 오래 산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인생 낭비, 시간 낭비고. 근데 김인혜 씨가 정답을 아세요? 싸한 사람. 네. 왠지 왜 우리가 동성 간에도 좀 뭔가 좀 아세하다 이런 있어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 연애 맺으면 안 돼. 맞아요. 근데 이성 관계라면 바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걸 들어야 돼. 뭔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좋아 좋아 자꾸만 막 자기가 일부러 막 결혼 날짜 잡아도 뭔가 쎄하면 그거는 깨는 게 맞대요. 맞죠. 맞아요. 지금 여기서 아니야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걸로 하면 이제 큰 낭패가 보듯이 그러니까. 이 쎄한 느낌 쎄한 사람 바로 손절해야 합니다. 네, 김종영 씨가 잊어버려요. 저는 직장 상사랑 연애한 적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퇴사하고 나서 더 좋은 곳 입사했어요. 오, 잘하셨네. 잘하셨네. 네. 김종영 씨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럼 그 얘기네요. 사내 연애를 하면 대부분 한 사람은 다른 데로 떠나가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여친이 있으면 잘못하면 괜히 멀쩡한 사람 같고 이렇게 내가 이상하게 돼. 맞아. 괜히 나 때문에 뭔가 사단 나는 것 같은 소문 이상하게 그럼, 나고 그럼. 맞아. 이런 걸 왜 하냐고. 아니 근데 여친이 있는 걸 모르지. 모르죠. 너무 거지. 거짓말 치면 모르지. 그죠. 그럼. 근데 사실 이제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여친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도 모르고 만난 정도. 아유 결혼뿐이에요. 있더라고요. 결혼 두 번 세 번에도 모르게. 아이고. 그러고 막 나오잖아. 참.
그 지은 씨가? 저도 대학 신입 OT 때 첫눈에 반한 선배가 있었는데 3개월간 지켜보다가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아리송하게 저를 여친인 듯 여친 아닌 듯 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선배에겐 2년 넘게 사귄 여친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벌써 티나는 거 아닙니까? 여친인 듯 여친 아닌 듯 대화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썸 단계에서 뭔가 뭐 물음표가 뜨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 왜 연락을 좀 늦게 하지라던가 뭔가 의문이 들면 안 되거든요. 확신이 들어야죠. 명확해야 돼. 맞아요. 남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절대 헷갈리게 안 한대. 맞아. 정답입니다. 그렇죠. 헷갈리게 하고 이러면 뭐 밀당인가 이러지만 너무너무 확신을 주죠. 맞아요.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돼.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잖아. 네. 뒤에서 그치?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은 보이지만 맞아, 정작 맞아. 본인이 맞아. 그 당사자면 그게 또 안 보이지. 보여. 맞아요. 안 보이지. 맞아요. 무슨 이유를 본인이 만들어줘요. 아니야 바빠서 그랬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 쎄한 느낌은 자꾸 자꾸 아니라 온다니까. 아 그때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아 주변 사람이 많으니까 그치 맞아, 아는 사람이라 아 근데 아 뭔가 좀 찝찝한데 이런 거 딱딱딱딱 해야 해. 맞아. 이미영 씨가 화자 씨 당장 그만두세요. 님도 똑같이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알고 난 순간 딱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순간 그야말로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말이 좋아 사랑이지 그 남자가 화자 씨랑 한 건 사랑 아니에요. 화자 씨한테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 당장 그만두라고. 와 이미영 씨 모셔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 여기 딱 꽂히네요. 그치. 놀러 온 거다라는 표현. 아는 순간 끊어내지 못했다면 나쁜 여자 되는 거래. 네. 멘트를 끊으래. 자 끊으래. 자 4부에서 계속할게요. 화자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노래는 화자 씨, 김호영 씨, 그리고 김나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서 네. 가슴 아리하는 화자 씨의 사연이었는데 몰랐고. 남자가 네. 좀 의도했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랑 감정이라는 게 또 똑 부러지게 또 그렇게 또 안 된다고 잘라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당당하겠네. 알고도 이 여자가 계속 못 떠나니까 난 알려줬는데 네가 안 떠난 거야 막 이런. 애초에 여지를 준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지. 그치. 저 사람의 내가 이제 뭐 만약에 뭐 저 여자 입장에서 화자 씨 입장에서 들키게 됐다고 하더라도 화자한테 미안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미안하지 않은 거지. 자, 강인관 씨가 어이구 이거 어떡해요. 열받아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왔어요. 저는 사귀던 후배가 아빠 병원비 부족하다고 해서 현금 서비스까지 해서 줬더니 그 돈으로 다른 남자랑 대부도 놀러 갔더라고요. 어머. 이건 또 남자분이시네. 예. 야. 아니 그렇게까지 사기칠 거면 걸리지나 말든가.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상처를 주면 어떡해요. 아빠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현금 서비스를 해줬더니 다른 남자랑 대부도 놀러 갔어. 아이고 진짜. 아유. 아 이런 건데 이렇게 감이 안 잡힐까? 아 그럴 거라는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좀 옆에 친구들은 알겠죠. 야 아닌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얘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5415님이 제 경험상 핸드폰 자꾸 숨기고 만지면 소스라치는 남자 일단 절대 만나면 안 돼요. 폰으로 이상한 짓 많이 하는 거. 핸드폰 만나면 난리가 나는 거.
어, 왜 그래? 야야야 사생활 사생활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약간 옆으로 오면 이렇게 한다던가 맞아. 테이블에서 엎어놓는다든가 아, 그런 거 그래 뭐 있는 거야. 슬쩍 뭐 할 때 통할 때 갖고 나가는 거 갑자기 그 수험 낮춘다던가 그리고 왜 그런 영상도 가끔 SNS에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뭐를 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막 수상하다 수상해 수상해 이상하지 왜 이래 나 그 식초 가지러 간 건데 왜 그래 나 후추 진짜 됐다 그래 진짜 아유, 정말로 최경희 씨가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지만 내 사랑을 이용해버린 나쁜 놈.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벌 받을 거예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랑을 이용한 사람이 벌 받아야 해요. 이런 사람은 또 임자를 만나서 또 벌을 받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자 이제 노래하는 화자 씨 두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자 불러볼까요? 화자 씨. 거짓말 아니죠 진짜 보는 거죠 거짓말이라도 네 가슴 피고 볼래요 맘이 속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빈말이라도 남자 자 두 번째 고민의 주인공은 백아연 바버레체 달콤한 빈말 속에 화자씨였습니다. 네. 노래 청해주신 김세훈님 구두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역시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연말이라 그런지 주위에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밥 한번 먹자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언제 밥 먹을까 먼저 물어봤더니 다들 대답을 피하는 거 있죠. 제가 빈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빈말과 진심 이거 너무 헷갈리네요. 그렇죠.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빈말이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한 말인데 그렇죠. 인사성으로. 근데 이 인사한 말이 계속 겹치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네. 계속 밥만 먹자 밥만 먹자 그렇지. 하고 진짜 날짜도 안 정하고 심지어는 서로 전화번호도 몰라. 밥 먹자 밥만 먹자 막 이러는데 어때요 우리 예, 나희 씨는 좀. 저는 일단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한 번 더 던져줘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고 되는 날 몇 개 줘봐봐.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주면 이제 안 보는 거고. 그치.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너가 나를 보고 싶은 마음은 거기까지였구나. 그만큼이구나. 진짜 보고 밥 먹고 싶진 않았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아, 밥 한번 먹자. 근데 날씨가 별로 안 땡겨. 그러면 또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내가 시간 될 때 연락할게. 그래 연락 안 하면 똑같은 거야. 그렇지? 예. 어때요? 두 분도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우리도 했잖아 한번. 그럼 뭐 밥 한번 먹자고 하고 하지. 먹어야지 이제, 우리 엄마. 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도 그렇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먹게 되긴 돼요. 먹게 되고. 아니 되게 놀란 게 호영이는 이런 말 하면 바로 날짜를 보내와. 하거나 아니면 어디 예약을 했다 그래.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솔직히 또 우리는 보고 싶은 관계니까 그렇지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막 날짜 빼라 그러고 예약했다 그래봐 그것도 되게 곤란해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건 서로 이제 합의하에 쌍방 합의하에 그치 가는 거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그치. 우리는 볼 것 같은 그치. 거 아니면 아 요거 약간 인사다 그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지 맞아요 지가 막 이렇게 예약해놓고 막 자 그러면 백아연 바버레츠의 달콤한 빈말 완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빈말인지 진심인지 헷갈 있는 말 있으세요? 아니면 빈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진심과 빈말을 구분하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부대찌개 매장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스타트! 백아연 바버레치의 달콤한 빈말 듣고 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의 주제는 이제 빈말과 진심인데 사실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는데 뭐 슬쩍 스쳤거나 이럴 때 이따 전화할게 뭐 전화할게 이러면 그거를 그 빈말을 기다리잖아. 기다리지. 당연히 기다리지.
이런 거는 달콤한 빈말일 수 있지만 아, 좀 속상한 빈말. 그 빈말에 어디도 못 나가고. 그렇지, 맞아. 그렇잖아. 근데 그럼 두 분은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빈말에 대해서 뭐가 이제 예를 들면 연락한다고 했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럼 그걸 그냥 주구장창 연락만 기다려요? 아니면 뭐 그 사람한테 또 다시 한번 뭔가 어필을 해요? 나는 그냥 기다리는. 저는 한 번은 그 제가 먼저 시도를 해요. 한 번은. 저도 한번 어필은 하거든요. 아, 왜 안 해 이렇게? 내가 답답해가지고. 왜 안 해 이렇게? 손가락 부러졌냐고 제가 지금. 그러고 싶은데 뭐 그래. 그래야 이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든 뭐가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아 정말. 진짜. 자, 배산희 씨가. 저는 아예 날짜를 잡자고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날 한번 더 연락해서 언제로 할까 물어봐요. 그럼 바로 연락 주는 친구는 만나고요. 연락 안 오면 나랑 먹기 싫은가 보다 하면서 두 번 연락하진 않아요. 좋네요. 한번 주는 거지. 예. 정미선 씨가? 아니 소개팅 해준다고 하면서 이상형 막 물어보더니 그 이후로 말이 없는 지인. 그거 빈말이었나봐요. 완전 상처 흥치뿡. 내가 언제 소개팅 해달랬냐고. 자기가 먼저 해준다고 해놨고 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빈말인 거야. 아니야. 이거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나도 알 것 같아. 이것은 빈말은 아니에요. 알 것 같아.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그런데 상대가 없어? 상대가 이게 매칭이 안 된 거야. 그렇죠. 근데 맞죠. 그것이 매칭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모호한 상황인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빈말은 아니에요. 아,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안 나왔다. 안 나와. 돌렸는데 안 걸려. 그렇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매한 가지고. 하지만 뭐 기대를 하면 언젠가는 그 데이터가 그렇지, 있으니까 그건 있어. 꺼내서 나올 수 있다. 수집은 돼 있어. 맞아요. 빈말 아니죠. 빈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비어 있는 것뿐이에요. 좋아요. 그럼 우리 김나희 씨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저 이상형은 좀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드가 맞고 맞아야 되니까. 티키타카. 좀 어느 정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제가 좀 제 갈피를 못 잡을 때 옆에서 그냥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네, 그렇죠. 그렇게 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동반자까지 갖고는 좀 부담스럽겠다. 이럴 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희 씨, 내가 나중에 소개팅 한번 해줄게. 근데 이제 안 나와. 돌려보는 거지. 그럼 나는 아이 김호영 말만 하고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말만 하고 방송이라고. 자, 최진우 씨가. 저는요 직장 선배가 와 오늘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자주 입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은 건데 그 옷 너무 자주 입는다고 욕하더래요. 칭찬하고 또 자주 입는다고 욕하는 건 뭘까요? 상처받고 다신 안 입어요. 이건 이상하신 분이다. 왜 이랬지? 그냥 오히려 난 이것도 전하는 사람도 문제인 게 야, 너 자주 입는다고 욕하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옷 멋있다고 하니까 그 옷을 너무 입는 것 같아. 뭐 이 정도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랬을 수 있죠. 그래, 근데 그걸 욕한다고 맞아. 하면 또 상처지. 그거는 맞아. 진짜 또 지금 우리 화정 누나가 정확히 얘기한 거야. 이건 전달한 사람의 맞아. 말에서 어떻게 번졌는지 몰라. 그래. 그럼.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우리 하정 누나한테 누나 오늘 그 그레이 그거 너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쁘다 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맨날 저걸 입어. 그럼 내가 우리 유현수 작가한테 아니 저 누나 왜 저거밖에 없니? 그러니까 왜 저것만 입어? 내가 이쁘다고 하니까 저것만. 그렇지. 그렇지. 그거랑 저것만 입는다고 욕한 거랑 다르잖아.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이가 옷을 좋아하고 이제 옷을 잘 입으니까 호이가 예쁘다고 하는 건 나도 좀 특별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호이 안 나오는 날에 내가 입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맨날 입어. 뭐 이러면 저는 날 무슨 칭찬을 못하겠다. 저것만 입는구나. 저것만 입어. 아 이건 욕인데. 그럼 벗어야지. 자, 서지영 씨가 빈말로 남편 친구들한테 밥 한번 먹으러 집에 놀러 와요 했더니 진짜 왔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열흘 앞두고 있는데 황당했네요. 와. 뿅뿅뿅뿅뿅뿅. 이거 눈치 챙겨야지. 그치. 눈치 챙겼어야지. 그치. 출산 열흘 앞두고는 이건 남편이 그렇지 컷했어야지. 근데 컷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땐 뭐 제가 몸이 무거우니까 시켜서 드세요 뭐 이래야 되나? 또 그러고 싶진도 않으니까. 그럼. 하여튼 빈말이 이게 문제야. 맞아. 그러니까 빈말은 하여튼 많이 하면 안 좋아.
우리 정확한 말만 네. 듣자고. 칭찬은 괜찮은데 칭찬은. 그래서 저도 튀어가지고 빈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어우 고생했어 하면 하지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는 게 또 어느 정도 뭐가 좀 있어야지. 네. 자 광고 듣고요. 정계현 씨가 나인님 호의랑 호흡도 찰떡인 것 같아요. 고정으로 끌어올려. 어, 그래볼까요? 네, 방재호 씨가 우리 언제 한번 까르르 봄나라 먹자. 날씨 오늘 만나서 너무 즐겁고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 노래도 너무 잘하고 김나희 씨 흔들지 마요 이거 들을 건데 이거는 뭐예요? 이게 또 전달 10월에 나온 신곡이에요. 흔들 흔들지 마요. 이거 근데 안 흔들 수 없는 곡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김나희 씨의 흔들지 마요 같이 들으면서 네. 인사할게요. 월요일 끌어올려. 에러, 에러, 에러.